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1월 3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울긋불긋한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단풍놀이 즐기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늦가을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에게 숙박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4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숙박을 예약하시면 개인당 1회 숙박 요금에 따라 3, 4만원의 할인 쿠폰을 발급받으실 수 있다고 하죠? 그래요. 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올해 여행다운 여행 가지 못했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할인 쿠폰이 위축된 여행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보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역수칙 잘 지켜서 안전하게 여행 다녀오시고요. 다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이 할인 쿠폰 사업은 중지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행사와 관광객 모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겠죠.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일합니다. 네, 오늘 아침 햇살은 좋은데 기온이 더 떨어졌나 봐요. 굉장히 춥게 느껴집니다. 이 추위가 온종일 이어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계절의 시기가 초겨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4.2도지만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은데요. 한낮에도 11도에 그치며 종일 춥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밤사이 내린 비가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는 만큼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산지에서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천안 9도, 세종과 공주 10도, 대전 11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서해중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2.5에서 3m까지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전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네. 세계인이 주목하는 5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 바로 김치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나토, 스페인의 올리브유, 인도의 렌틸콩, 그리스의 요구르트와 함께 김치가 선정된 건데요. 김치에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에도 좋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자랑스러운 발효식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짧게는 몇 개월 동안, 길게는 몇 년 동안 이렇게 발효가 되는 김치. 시간이 빚은 보약 같은 식품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보약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 내내 네.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참으로 고맙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자랑스럽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시간이 만든 보약. 손맛 가득 우리 집 김치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손맛이 가득 담긴 김치 사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네. 뭐 박창규 리포터도 김치 예, 좋아하죠? 아, 그럼요. 일단 라면 먹을 때 김치 없으면 안 되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우리의 밥상에 김치가 없으면 왠지 허전하고 섭섭한 마음까지 드는데 종류도 배추김치부터 파김치, 열무김치, 갓김치같이 다양하고 그 맛도 다르고요. 이렇게 김치는 우리의 밥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반찬입니다. 맛있는 김치로 늘 행복한 밥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올해는 뭐 태풍과 장마의 영향으로 배춧값이 올라서 조금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래요.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 김치를 담글 때 꼭 필요한 이것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김치의 맛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젓갈인데요. 그래서 김장철이 되면 주부들은 맛있는 젓갈을 찾기 위해서 분주한데요. 오늘은
전국의 3대 젓갈 시장 중에 하나인 홍성군 광천 읍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김치의 시원한 맛을 좌우하는 새우젓이 주로 판매되는 곳이거든요. 수십 년간 사랑받는 광천 새우젓의 비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바야흐로 김장의 계절, 김치 맛을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새우젓인데요. 60년 전통의 광천 새우젓은 토굴에서 숙성돼 최고의 맛과 향을 자랑합니다. 이 안에서 숙성을 시키니까 맛있고, 그다음에 인체에 좋은 성분이, 생새우일 때도 맛있지만 그 새우가 이 안에서 익어서 발효가 되면 인체에 좋은 성분. 짭짤한 젓갈은 원조 밥도둑이죠. 먹으면 먹을수록 감칠맛이 느껴지는 12가지 젓갈에 밥 한 공기 뚝딱, 입안이 행복해지는데요. 홍성의 대표 특산물이자 가업을 이어가는 전통의 광천 토굴 새우젓. 그 맛의 비결을 알아봅니다. 김장철이면 분주한 홍성군 광천읍을 찾았는데요. 좁은 골목길을 마주하고 늘어선 가게들이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장터였음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충남 홍성군 광천읍을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 앞에 물길이 나 있었고 배가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하지만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11월의 광천이라 여러분 눈치 다채셨나요? 오늘은 광천 토굴 새우젓을 만나봅니다. 가시죠. 홍성군 광천읍은 특히 토굴 새우젓으로 유명한데요. 전국 판매량 70%의 새우젓이 유통되는 국내 3대 젓갈 시장 중 한 곳입니다.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만큼 가업을 이어가는 젓갈 가게들이 많은데요. 그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야, 역시 김장철이라서 아내가 상당히 분주하고 바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장철을 만나서 네. 새우젓 구경하러 왔어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예, 요즘 그래서는 최대인데. 네, 역시 광천하면 새우젓이 유명하잖아요. 아, 유명하죠.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광천은 60년 역사의 토굴 새우젓을 판매하는 곳이라 유명해요. 그리고 또 지금이 새우젓을 판매하는 철이고. 역시 토굴 새우젓 하면 광천! 그렇죠. 그럼 저도 오늘 토굴 구경 좀 할 수 있나요? 아,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토굴에서 맛있는 토굴 새우젓 구경도 하시고 맛도 보시고. 가게 뒤편 바위산 아래에는 새우젓을 숙성시키는 토굴이 있는데요. 우연히 토굴에서 숙성한 새우젓의 저장성과 맛이 좋다고 알려지면서 1960년대부터 주민들이 산중턱에 토굴을 파고 새우젓을 저장하게 됐다는데요. 오늘날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활석 암반을 파고 들어가 만든 토굴은 바깥 날씨와 상관없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데요. 지금 밖에는 늦가을에 또 초겨울에 접어드는데 이 안에는 밖보다 훨씬 따뜻하네요. 따뜻해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온도가 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 때문에 바깥에 추우면 여기 따뜻하고 밖에 더우면 여기 시원하고. 야, 일단 유지를 시켜주는 거네요. 그래서 1년 내내 똑같은 온도를 유지시켜줘. 토굴의 온도는 연중 14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그 맛과 향이 변하지 않게 하는데요. 40여 개에 달하는 토굴이 전국 최대 새우젓 시장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새우젓을 이제 숙성시키는 이유가, 예전에는 그냥 바깥에서 그냥 소금에다 버무려서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그 소금도 나라에서 가려고 비쌌잖아요. 그래서 막 소금에도 좀 적게 넣어서 새우젓이 좀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골딱골딱하고 상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뒤로 이 안에 굴을 판 이유가, 이 안에서 숙성을 시키니까 맛있고, 그다음에 인체에 좋은 성분이. 광천읍 옹암리는 고려시대부터 서해의 고기잡이배들이 드나들던 큰 포구였는데요. 장날이면 크고 작은 어선들이 포구에 들어와 가게마다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닷길에 뚝을 막아 옛 모습이 사라졌지만 토굴 새우젓의 명성만큼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인데요. 구불구불 이어진 토굴 안에 가득한 젓갈들, 염도에 따라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터불 안에서 잘 익어가고 있는 새우젓 구경시켜 주시죠. 아, 그러면 이제 근데 새우젓 중에서는 네. 최고 왕관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육젓을 네. 보여드릴게요. 어, 육젓. 새우젓 중에서는 최고. 아, 이제 6월달에 잡아서 담밭에서 육젓. 근데 여기 옛날에는 뭐 임금한테 진상했다고 할 정도로 좋으니까 여기 아직까지도 살아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살아서 바다로 쏙. 그만큼 네. 신선하고 숙성이 잘 돼 있다. 오, 살이 통통하네요. 터굴에서 숙성된 새우젓은 육질이 단단하고 단맛이 나며 젓국물이 희고 맑은 것이 특징입니다. 새우젓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육젓. 김치를 담그면 깔끔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오래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통통한 육젓의 맛을 봤는데요. 씹을수록 달고 감칠맛이 느껴집니다. 진짜 처음엔 짠맛이 있는데 처음엔 달달. 네, 달달하고 우리 감칠맛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 맛이 느껴지네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젓갈인데 새우젓인데 식감이 있네요. 살이 씹혀요. 그렇죠. 와. 김장철을 맞아 새우젓을 구입하러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터굴에서 숙성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원하는 새우젓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푸근한 인심은 보너스. 통이 넘칠 만큼 꾹꾹 눌러서 담아주십니다. 예전에 와보셨어요? 아니면 처음이에요. 아, 처음으로? 예, 아니, 어떻게 예. 알고 오셨어요? 아, 이웃에 또 소문 듣고 왔지. 아, 터굴 예. 이런 데는 또 처음이잖아요. 예, 처음이에요. 어, 어떠신 것 같아요? 좋으네요. 와보니까. 더 신선감도 느껴지고 좋으네. 어, 새우젓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맛있네요. 예, 김장도 맛있게 담아가지고 예. 1년 농사 아니에요? 예, 그렇죠. 광천까지 와서 그냥 갈 수는 없죠. 짭조름한 젓갈 맛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 근처 식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젓갈 백반 맛보러 왔는데요. 네네. 여기 가마솥들이 많이 있네요. 예, 예. 일단은 저희 집이 젓갈 백반도 유명하지만 설렁탕도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우젓하고 고기하고 또 최고의 궁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마솥으로 모든 음식을 하고 있어요. 젓갈의 고장에 왔으니 젓갈 백반을 먹어봐야겠죠. 깔끔한 상차림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여기에 새우젓과 찰떡궁합, 설렁탕까지 이 정도면 환상의 짝꿍 아니겠습니까? 광천 터굴 새우젓을 구경했으니까 이제 또 든든하게 배를 채워야 되는데 야, 이 젓갈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젓갈 종류는 12가지 정도 되고요. 오, 아니 뭐뭐예요? 예, 이쪽은 이제 젓갈 중에 제일 비싼 명란젓. 네. 그리고 요즘 가을에 이제 제일 핫하게 찾는 새우젓. 겉보기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사장님은 12가지나 되는 젓갈을 척척 설명해 주십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름도 맛도 조금씩 다른 젓갈들. 한 번씩만 먹어도 밥 한 공기 뚝딱일 텐데요. 김에 싸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얀 쌀밥 위에 젓갈을 올려서도 먹고요. 참기름에 버무린 명란젓부터 낙지젓, 오징어젓, 가리비젓까지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남은 젓갈은 많은데 밥 한 공기가 금세 사라지는데요. 각기 다른 젓갈의 감칠맛에 푹 빠졌습니다. 이야, 맛있다. 밥도둑, 밥도둑, 밥도둑. 이 밥도둑들 덕분에 밥 두 공기 깔끔하게 비웠네요. 오늘 광천에 와서 대를 이어서 맛을 지켜가는 사람들도 만나고 이 젓갈 백반으로 배까지 든든하게 채우면서 소중한 추억 안고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깊어가는 가을 광천 새우젓갈 드시면서 더욱더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은 맛, 광천 터굴 새우젓. 1년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터굴에서 잘 숙성된 살이 단단하고 단맛이 나는데요.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김치를 원하신다고요? 특유의 맛과 향이 있는 광천 터굴 새우젓으로 맛있게 담가 보세요. 네, 대를 이어서 전통의 맛을 이어가는
광천 토굴 새우젓을 만나봤습니다. 네. 그 토굴 안의 온도가 14도 내외에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 점도 좀 신기하네요. 그렇죠. 예. 우연히 토굴에서 보관을 한 새우젓이 상하지 않고 잘 숙성되는 것에 착안해서 광천 토굴 새우젓이 시작된 건데요. 광천읍에만 40여 곳의 토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맛있고 또 신선한 새우젓이 나오는 거죠. 온열에 잡은 새우를 이제 젓갈을 담궈서 3개월가량 숙성을 시키는데 맛있는 새우젓은 짠맛은 있지만 또 씹으면 씹을수록 달고 또 고소한 맛이 느껴지거든요. 이 광천 토굴 새우젓으로 맛있는 김장 담그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그 12가지 젓갈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젓갈 백반 너무 맛있어 보였는데요. 얼핏 보기엔 그 젓갈이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 맛은 다 다르겠죠? 네, 해산물을 오래 숙성시켜서 맛있게 먹는 게 이제 젓갈이잖아요. 그 해산물마다 맛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일단 맛있어요. 그리고 김에 싸서 먹어도 좋고 또 달걀찜 아니면 설렁탕과 같이 먹어도 짠맛을 덜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또 광천읍에 오시면 젓갈 백반 정말 밥도둑입니다. 밥원국이 뚝딱이니까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입맛 없을 때 이 맛있는 젓갈로 입맛을 돋워보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새우젓을 장기간 보관하실 때는 냉동실에 두는 게 좋습니다. 이 염분기가 있어서 완전히 얼지 않아서 식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좀 더 신선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다섯 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앞서 다양한 젓갈 향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퀴즈 향을 네. 예, 전해주실 거죠? 네, 재밌고 알차고 유익한 아침의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러면 아침의 퀴즈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1929년 11월 광주에서 시작된 이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시위 운동으로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벌어진 항일운동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민주화운동, 2번 만세시위운동, 3번 광주학생 항일운동. 네, 광주 네. 예, 학생. 학생. 예, 이 단어가 예, 눈에 들어오죠? 네, 예.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렇죠. 문제 광주. 학생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광주에서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일제 대항에서 벌어진 이 운동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3번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정답이었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929년 전남 광주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민족 감정으로 폭발한 사건으로 전국적 항일 투쟁으로 확대된 학생과 시민이 합세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입니다. 네, 오늘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인데요. 올해로 91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독립을 강하게 염원했던 학생들의 그 애국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두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볼게요. 문제 나갑니다. 3, 2, 1. 생새우에 소금을 뿌려 숙성시킨 젓갈로 짠맛이 특징이고요. 김치를 담글 때나 찌개를 끓일 때 또는 양념장에 묻혀서 밑반찬으로 두루 활용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새우젓, 2번 토화젓, 3번 식혜. 네, 오늘 아침엔 퀴즈는 문제 잘 보면 정답을 다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새우에 소금을 쳐서 숙성시킨 이것이라고 하니까 네. 뭐 정답 다 나왔고요. 네. 좀 족발 먹을 때 이걸 꼭 같이 먹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족발, 수육, 보쌈, 또 돼지고기와 네. 찰떡 궁합을 이루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할까요? 보여주시죠.
1번 새우젓이 정답이었습니다. 새우젓은 생새우를 소금에 절여 만든 젓갈로 새우젓은 시기에 따라 5월에 담그면 오젓, 6월에 담그면 육젓, 가을에 담그면 추젓 등으로 불리는데요. 김장용으로는 육젓이 가장 좋고요. 오젓이나 추젓은 반찬용으로 좋다고 합니다. 네, 뭐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서 앞서 박창규 리포터가 60년 전통의 광천 토굴 새우젓과 또 12가지의 다양한 젓갈을 소개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 홍성 광천뿐만 아니라 논산 강경의 젓갈이 또 유명하잖아요. 네. 이 말씀 안 드리면 또 강경에 살고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이 섭섭하시죠? 그렇죠. 서운해하실 수 있어서 네. 예, 이 말씀 꼭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퀴즈 세 번째 문제는 재밌는 우리말 퀴즈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초를 치다 해서 초는 10초를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시죠. 네, 네. 뭐 실제로 뭐 양초를 치진 않을 것 같고요. 상대방을 좀 방해하는 좀 안 좋은 의미니까 그 식초의 톡 쏘는 맛과 좀 그 풍품한 향이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근데 냉면 먹을 네.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넣어준다고 네. 상대방 거 이렇게 넣어주다가 확 부어버리면 그러면 어유 그 속상하죠. 예. 초 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자, 초를 친다가 그 식초의 초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5였습니다. 초를 치다는 한창 잘 되고 있거나 잘 되려는 일에 방해를 놓아 일이 잘못되거나 시들해지도록 만든다는 의미로 남이 먹으려는 음식에 식초를 필요 이상으로 넣어서 음식을 못 먹게 만드는 상황에서 비롯된 관용적 표현입니다. 네. 뭐 초를 치다, 뭐 다된 밥에 재뿌리기, 산통을 깨다 모두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상대방을 향한 뭐 배려의 마음만 있다면 이런 관용적 표현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뇌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발 마비나 언어장애,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키는 뇌질환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어지럼증, 2번 뇌졸중, 3번 뇌전증. 네. 이 그 질환명을 네. 아직도 끝에 증자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예, 그런데 정확히 예, 이 질환의 이름은 끝에 증자가 안 붙죠. 아~ 예. 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증자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증자로 알고 있지만 증이 아니라 중이라는 네. 결정적인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 뇌의 질환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 퀴즈 네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뇌졸중이 정답이었습니다. 흔히 중풍으로 알려진 뇌졸중은 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네, 뇌졸중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일교차가 커질 때 특히 발생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이 뇌졸중이 생겼을 때는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투가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안면 장애와 함께 미소가 좀 어색해지거나 손발 마비나 심한 두통 등의 전조 증상이 있을 때는 3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아야지 후유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는 사자성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사람이나 사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각골난망, 2번 일장춘몽, 3번 애지중지. 네. 자, 가족 여러분이 손바닥 이렇게 좀 펴보시죠. 네. 예, 손바닥 펴보신 다음에 우리 손가락 이름 한번 짚어볼까요? 엄지. 그렇죠? 네. 네.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예, 그렇죠. 네. 예. 어허. 야, 왜 갑자기 손가락 얘기를 했을까 할 텐데 네. 정답을
벌써 누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엄지, 다음에 엄지, 중지, 약지, 소지. 오늘 아침 퀴즈 마지막 문제, 사자성어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3번 애지중지가 정답이었습니다. 애지중지는 주로 부모가 자식을 지극하게 돌보는 모습 또는 자신이 아끼는 물건이나 값어치가 나가는 귀한 보물 등을 소중히 보관하는 일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데요. 같은 말로 애지석지가 있습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다섯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섯 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박찬규 리포터가 다양한 젓갈 소개해 주셨는데 네. 저는 흔히 그냥 오징어젓, 예, 명란젓, 네. 갈치속젓 뭐 이런 걸 주로 먹는데 네. 그 12가지 젓갈 중에서 오, 이거는 좀 생소하면서도 오, 굉장히 맛있다 했던 젓갈 있지 않았을까요? 젓갈마다 전부 다 맛이 제각각이라서 네. 사람마다 뭐 취향이 다 다르니까요. 예. 느낌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리비젓이 좋았어요. 아, 가리비젓? 네. 오. 오. 맛있더라고요. 맛있었어요? 아, 네. 오, 말로만 들으니까 네. 잘 모르겠는데 직접 한번 가서 예, 가리비젓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박찬규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시간이 만든 보약, 손맛 가득 우리 집 김치입니다. 맛있는 김치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요즘에 어디를 가든지 알록달록한 가을 단풍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네. 아, 제가 꼽은 대전의 가을 풍경 맛집은 대청 호반이거든요. 네. 가을 호수와 단풍이 잘 어우러져서 멋진 풍경을 자아내고 있어요. 네, 푸른 하늘과 붉은 단풍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네. 뭐, 계룡산 단풍도 좋고 또 대덕 연구단지 가로수길도 참 아름다운데요. 가을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선물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호반을 자랑하는 춘천으로 가을 명소들을 만나볼 텐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두 사람 짜장 짬뽕 중에 어떤 거 더 좋아하세요? 짠 짬뽕. 아, 자, 하나씩 할게요. 하나, 둘, 셋. 짜장면. 아! 자, 그럼 물냉. 하나, 둘, 셋. 물냉. 우와. 진짜 안 맞아. 춘천 가을 스팟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딘지 두 사람. 가장 최고? 어렵다. 하나, 둘, 셋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공지사항. 안 맞네, 안 맞네. 안 맞아. 아니, 안녕.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아니, 그래도 가을인데 회사를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가을 하면은 저희 MBC 수변공원길 이쪽이 네.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도 그 공지천에서 이제 그 일자도로로 이어지는 그 단풍길은 MBC랑은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생각하는 최고의 가을 풍경과 감성을 원고지에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MBC 고르고 네. 우리 과장 씨 공지천 골랐으니까 네. 각자의 장소에서 가장 잘 가을을 담은 무언가 그 작품으로 네. 가지고 와서 대결을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필력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먼저 갈게요. 가을을 만나러 발걸음을 재촉해봅니다. 가을로 물든 공지천. 저는 지금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게 물든 이곳 공지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서 딱 사색을 즐기는 게 너무 좋아요. 아마 노지현 아나운서 지금쯤 되게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왜 이런 시 구절이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라는 시 구절이 있는데 가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리 나와서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가을을 즐겨주는 게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스락 바스락 부서지는 낙엽을 밟으며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 가을을 즐기는 사람들. 그저 멍하니 바라보게 만드는 풍경들인데요.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타봤습니다. 가을 하면 공지천, 공지천 하면 또 자전거죠. 이 공지천에 자전거길이 되게 잘 닦여 있어서 옆에 있는 이제 의암호랑 또 옆에 있는 단풍나무랑 같이 해서 많은 풍경들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공지천을 보면은
항상 제 대학교 신입생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신입생 때 제 대학 동기들이랑 돗자리 펴놓고 이제 피크닉도 하고 사진도 찍고 오리배도 타고 그랬던 추억들이 있는데 이렇게 단풍을 맞이하면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그런 추억들이 더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시인이 될 것만 같은 풍경인데요. 옛 추억과 가을 감성을 원고지에 채워넣어 봅니다. 포근한 햇살과 함께 걷기 좋은 공지천. 이 길이랑 그냥 저희 걷는 발이랑 낙엽 떨어지는 모습 찍고 있어요. 낙엽 떨어진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길이요. 오랜만에 밖에 나오고 하니까 일단 좋고 단풍 드는 거 보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강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게 들어서 사진 찍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날이 추워질수록 더 곱게 물드는 단풍. 우리나라의 단풍이 유독 아름다운 이유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단풍은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해 단풍 색깔이 알록달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와 달리 유럽 단풍들은 이 색소가 부족해 노란색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가을 단풍 관광지라고 합니다. 역시 아름다운 이유가 있었네요. 자, 이제 이 감동을 작품으로 남겨볼 텐데요. 그런데 노지연 아나운서는 이 가을을 잘 즐기고 있을까요? 아, 여기 지금 너무 좋아요. 어때요? 어때요? 지금 회사에서 바라보는 이 의암호와 공지천이랑은 진짜 비교가 안 돼요. 지금 가영 씨는 제 소나기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지금 여기 가영 씨 이동하는 동선 다 보여요, MBC에서. 아, 여기 보이시죠? 단풍 MBC보다 더 이쁘게 들어있지 않나요? 관영 씨는 제 소나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관영 씨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걸어다니고 이거 다 보여요 여기 MBC에서. 아, 거기서 어떻게 보여요? 말이 안 되지. 저희 MBC는요. 예. 단풍 봤고요. 네. 과실나무 분재 봤고요. 네. 실엽수 봤고요. 화엽수 봤고 은행잎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촬영하는 거 봤거든요. 네. 근데 가을이 이게 가을 제대로 못 즐기는 것 같아요. 지금 와. 보시나요? 과연 노지연 아나운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을 봤을지 또 얼마나 대단한 시를 썼을지 한번 같이 확인하러 가시죠. 그래요. 그렇긴 한데 공지천 보니까 솔직히 예쁘긴 예쁘다. 사람들이 왜 공지천으로 오는지 알 것 같거든요. 의암호를 옆에 끼고 공지천 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만나는 춘천 MBC. 나무로 둘러싸여 아늑하고 의암호와 춘천 시내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야말로 뷰 맛집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만하면 춘천 가을 풍경 뷰포인트로 최고 아닌가요? 전경이 그냥 다 보이는 안부회관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단풍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고 보이시나요? 가을의 정취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춘천 MBC가 더 좋은 이유,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양구 수목원에서 춘천 MBC까지 가을 소풍을 나온 분재 작품들입니다. 여기 저희 회사 중앙에 이렇게 나무가 원래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분재가 이제 전시가 돼 있고 멋진 모양으로 자태를 뽐내는 나무들. 크기는 작지만 나무 한 그루에서 느껴지는 기품은 큰 나무 못지않은데요. 소나무 같은 침엽수부터 모과나무 같은 화엽수까지 귀중한 작품들이 가을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양구군에 한 2,000여 종이 좀 양구 분재원이 이제 전시돼 있고요. 특히 이제 단풍나무 종류하고요. 단풍나무가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침엽수도 같이 고인구로 섞어서 좀 우리 북방계 식물 위주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재를 보면 종업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하나의 작품을 보시면서 마음과 또 몸도 이 분재들 작품을 교감을 통해서 보다 좀 마음의 치유도 되고 건강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풍과 호수와 분재까지 어우러진 춘천 MBC 호반광장. 우아하면서도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도 필요한데요. 나무 한 그루에 억소리가 날 만큼 귀하신 모. 한마디로 이곳은 열려있는 가을 보물창고나 다름없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오랜 시간과 정성이 깃든 작품들. 쉽게 볼 수 없는 진귀한 분재의 매력에 흠뻑 빠지셨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마음이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동료들하고 이렇게 나와보니까는 마음이 확 열리는 게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좋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되게 신비롭네요. 보니까 저희가 잘 접하지 못한 것들이라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신비롭기도 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들 속에서 걷다 보니 저절로 시상이 떠오르는데요. 오늘의 시제는 추남 추녀. 아, 어떻게 말해야 이 아름다움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을을 즐기는 최고의 명소는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고개만 돌려도 펼쳐진 가을가을한 풍경들. 탐스럽고 화려하게 물들어가는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공지천과 춘천 MBC에서 가을의 여유를 즐겨보는 것 어떨까요? 네, 가는 곳마다 그림이 되는 춘천의 가을을 만나봤습니다. 네. 호수가 많아서 그런지 더 운치가 느껴지는데요. 주변에 마련된 전시회나 박물관에서 이렇게 감성을 더 키워보는 것도 좋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혹시 춘천이 좀 멀다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공원이나 호수로 가셔서 그 물과 단풍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만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을 나들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발이 편해야겠죠. 예. 등산 가는데 구두 신고 가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네.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을 텐데 특히 내 발에 꽉 맞는 신발을 고른다면 신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러니까요. 부산에는 예부터 수제화 장인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40년 동안 수제화를 만드신 장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아, 불편하세요? 아, 발이 너무 아파요. 아, 발이 왜 아파? 아니, 신발이 편하지도 않고 또 디자인도 이쁘지도 않아. 세상이 내 마음에 쏙 드는 편안하고 이쁜 신발 하나 찾고 싶은데. 발을 보호하는 도구이자 패션 아이템인 신발. 내 발에 꼭 맞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나만의 신발이 필요하다면 신발 산업의 중심지 부산으로 오라. 부산 신발 장인이 만드는 수제화부터 청년 작가와 함께 만드는 커스텀 신발까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신발을 지금 만나봅니다. 부산 국제시장이 신발 골목이라면 세상에 없는 신발이 없죠. 여기 모든 신발이 다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랜 역사의 전통시장 신발 골목, 나만의 신발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 사장님. 아,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신발을 좀 가지고 싶거든요. 아, 제일 더 이쁜 거 많은데. 아, 이런 신발도 물론 좋겠지만 정말 세상에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신발을 좀 가지고 싶은데 어딜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아, 수제야. 예. 사장님 직접 만드는데. 예. 아, 그거는 어디요? 저 위쪽으로 가시다 보면 그쪽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저기 위쪽으로 하면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신발 문화 비즈니스 복합 공간 한국 신발 여기라고 관리. 했는데 여기 분위기가 회사 사무실 분위기거든요. 이곳이 이곳이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례합니다. 분위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수제화가 반기는 이곳. 정성 들여 한 땀 한 땀 만든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데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발을 만드는 신발 장인. 40년 경력의 박광복 장인입니다. 실례합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신발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달려왔거든요. 아, 잘 오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어떻게 하고? 예,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특별한 신발을 좀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개별적으로 이래가지고 만들어주고 개발하고 하는 곳입니다. 그럼 신발을 만드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40 years. 그 부산에 신발을 이렇게 오래 만드신 장인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많이 계시지요. 저 못지않게 아주 뛰어난 분들이 부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자랑스럽네요. 그러면 나만의 신발,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신발. 제가 지금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되나요? 발을 그려야 발 사이즈에 맞춰서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발 모양을 본떠서 발의 치수를 재는데요. 손님들 이래갖고
양아점에 발 맞추고 이럴 때 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발등, 발가락 부분 등 부위별로 꼼꼼하게 치수를 잰 후 본격적으로 소가죽에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부산은 뭐 한때 제가 알기로 부산 인구의 절반이 신발 일을 하신 거로 알고 있으니까 뭐 여타저타 뭐 말 필요 없이 대한민국의 신발은 부산. 이어지는 가죽재단 작업. 장인의 가위질에서 40년 세월이 느껴지죠. 모든 과정은 기계가 아닌 손으로만 하는데요. 이어서 내피와 외피를 잇는 가피 작업을 합니다. 수제화하고 공장에서 만든 기성화가 있잖아요. 예예.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좋은 가죽, 아주 고급 가죽을 이렇게 했을 때는 네. 기계 작업보다는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 제품이 좀 더 원활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까지 한 40년 이상을 이렇게 해오게 네. 된 거에는 신발이 딱 만들었을 때 너무 이쁘게 만들어질 때 그 기쁨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구에서도 장인의 세월이 느껴지네요. 무엇보다 정교함과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가피 작업. 가죽을 자르고 입고 붙이기까지 발에 꼭 맞는 맞춤형 신발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맞는 거예요? 예, 예, 예. 이야, 너무 멋진데요? 가볍지도 않고. 40년 경력의 부산 신발 장인이 만든 수제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전철 리포터만의 신발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좀 오버해서 표현하면 그냥 런닝화 신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이게 착용감이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꼭 껴안아주는 느낌 있잖아요. 너무 편하다. 선생님, 이 신발은 제가 신고 온 신발이거든요. 예, 예. 디자인이 어우 한물 갔어. 그러니까 이거 좀 버리려고 하는 쓰레기통에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지 마시고 예. 예. 우리 여기에 또 저 뭐야 이 신발에 다시 또 생명을 불어넣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시면 이 신발이 또 다르게 탄생할 수 있거든요. 이거 다시 만들 수도 없는 신발인데 예. 여기에다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요? 예, 이러면 신발이 또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걸 또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예, 예. 아주 특별한 나만의 신발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곳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40년 전동의 신발 장인께서 이리로 가라 했거든요. 여기 오면은 세상에 하나뿐인 신발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가진 건 이 신발밖에 없는데 이 신발은 생을 마감했거든요. 생을 마감했다고 해도 네. 지금 충분히 원하시는 디자인을 넣어서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지 않아도요? 네. 여기서 있는 신발 그대로 해서 이제 원하시는 디자인을 입힐 수가 있는 게 커스텀입니다. 기존 신발에 자신만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직접 그려 완성하는 커스텀 신발. 나만의 개성을 담을 수 있죠. 우와, 이게 뭐야? 저는 이렇게 예쁜 신발 처음 봤어요. 이건 커스텀 제품들인데 네. 저희가 하나씩 만든 작품들입니다. 이 중에서 원하시는 디자인 있으시면 한번 보고 참고하셔서 한번 선택해 주세요. 이런 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도 가능하시죠. 네, 약간 좀 틀이 바뀌지 않고 약간 조금 투박하지만은 이런 게 정말 독특할 것 같아요. 저는 저런 디자인으로 제 신발을 네. 좀 꾸며보고 싶네요. 이니셜을 간단하게 넣을 거예요. 이니셜을 넣으시고 이제 포인트만 줄 수 있게 이제 간단하게 이 신발 색상과 맞는 색들을 이용해서 네. 스플래터라는 기법을 네. 이용해서 앞에 물감을 튀겨줄 겁니다. 자, 신발 작가의 지도에 따라 커스텀 신발을 만들어봅니다. 이름 도안을 신발에 붙이고 이름 부분에 테이프만 떼어주는데요. 뜨거운 바람에 잘 말려주면 1차 작업 끝! 바람만 나가요. 네. 누르면 바람만 나가는데 뒤로 잡아당기면 이제 잡아당기는 그 깊이에 따라서 그 페인트 분사되는 양이 달라져요. 원하는 색상의 신발용 페인트를 이용해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자,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제거하면 완성인데요. 정말 간단하죠? 오, 신기하다. 예. 신기하게 또 재밌게도 재밌고 이거 인셜 하나 살짝 들어갔을 뿐인데 네, 느낌이 많이 다르죠. 느낌 완전 다르네요. 네. 그럼 이게 끝난 거예요? 일단 이니셜 작업은 끝났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스플래터 작업을 이제 진행할 겁니다. 팔은 굳이 사용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팔꿈치에서 손목을 해서 자, 이제 예술적 감각을 발휘해 스플래터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팔에 힘을 빼고 신발용 페인트를 바닥에 툭툭 흩 뿌려줍니다. 개성 있는 신발이 되었네요.
이것이 바로 나만의 신발. 청년 작가의 도움으로 직접 만든 커스텀화부터 발에 콕 맞는 신발 장인의 소재화까지. 발에 딱 맞고 마음이 쏙 드는 나만의 신발 갖기 성공입니다. 이 커스텀의 그 매력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커스텀은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네. 단 나만의 신발을 가질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매력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제가 잘 신을게요. 잘 신고 나서 네. 또 약간 또 실증이 나면 또 업그레이드 바로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너무 좋다. 내 발에 딱 맞는 신발 장인의 소재화부터 내 마음에 쏙 드는 개성 만점 커스텀화까지. 신발의 도시 부산에서 만드는 나만의 신발. 여러분도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 장인이 만든 수제화부터 나만의 개성을 담은 커스텀 신발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이 커스텀 신발이 인기라고 하죠. 네, 그리고 또 축구 선수들도 축구화에 이니셜이나 등번호를 새기곤 하잖아요. 네. 평범한 신발에 이니셜을 새겼더니 보다 더 특별하고 감각적인 신발이 되는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던데요. 그래요? 네. 예.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신발이니까 나만의 개성을 살려서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하루 사이에 계절이 겨울로 들어선 듯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 6.9도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은데요. 한낮에도 11도에 그치며 종일 춥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천안 9도, 세종과 공주 10도, 대전 11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도 한낮에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서해중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2.5에서 3m까지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전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시간이 만든 보약, 손맛 가득 우리 집 김치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5391번님. 저희 집 김치는 아이들의 손맛까지 더한 합작품입니다. 아이들 입맛에 맞는 순한 동치미와 칼칼한 국물 맛이 일품인 나박김치입니다. 김장하는 날이면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저희 집 김치 어떤가요? 와, 김장날 아이들이 더 좋아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또 아이들 입맛에 맞게 순한 동치미를 따로 담그셨잖아요. 네. 어우, 좋습니다. 예. 8997번님, 저희 시어머니 표 겉절이 김치입니다. 따뜻한 밥에 얹어 먹으면 밥 세 공기 뚝딱 할 정도로 맛있어요. 자주 먹다 보니 벌써 바닥이 보여서 아쉬울 뿐이네요. 묵은지는 묵은지대로, 네. 또 이렇게 겉절이는 겉절이대로 그 맛이 있잖아요. 네. 아우, 겉절이 생각만 해도 군침 돕니다. 네. 0587번님, 본격적으로 김장하기 전 담가 먹는 총각김치입니다. 가뭄이 길어서인지 무가 야무지고 단단해서 아삭함이 더하네요. 발효가 잘 되도록 상온에서 익힙니다. 네, 사진에서 막 아삭아삭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총각김치. 네. 예. 0089번님, 작년에 담은 배추김치와 얼마 전에 담근 부추김치, 쪽파김치인데 숙성된 맛이 최고랍니다. 저는 김치를 사 먹지 않고 꼭 담가서 먹고 있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치 드시네요. 네. 쪽파김치. 쪽파김치. 정말 좋아하는데 네. 먹어보고 싶습니다. 예. 0180번님, 남편이 담근 꿀김치입니다. 이 곰탕처럼 우려낸 멸치 액젓과 까나리 액젓으로 맛있게 담가봤어요. 네. 벌써 기대가 됩니다. 꿀김치라고 하셨네요. 그래요. 남편이 담그셨다는 거 보니까 네.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예. 7471번님, 작은 씨앗을 뿌려서 키운 우리 집 텃밭무로 무청김치를 담갔어요. 가족들이 키워서 그런지 김치 맛이 달달하니 꿀맛이네요. 얼마나 더 맛있겠습니까? 네. 직접 키워낸 예, 그 무로 네. 김치를 담갔으니까요. 예. 3900번님. 작년 이맘때쯤 어머님과 같이 담근 백김치입니다. 백김치. 깔끔하고 시원하니 맛있는 백김치 올해도 담가야겠습니다. 아, 저도 백김치 너무 좋아하는데요. 좋죠, 백김치. 아,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깔끔한 맛을 원할 때 네. 맵지 않고. 네, 시원하고요. 예. 5677번님. 김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매년 담그는 김장김치 한 가지로도 밥 한 그릇 뚝딱. 이렇게 수육과 함께라면 금상첨화입니다. 맛있는 김치와 건강한 식단을 챙겨 먹어요. 수육이 왜 안 나오나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김치. 네. 이 김치의 종류도 참 다양하잖아요. 네. 이 다양한 김치를 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행복해요. 예. 저도 행복하네요. 예. 네, 오늘도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각급 학교와 학원에서는 막바지 전략을 짜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내일 아침 똑주부 Q에서는 2021 수능 막바지 전략과 건강관리 방법, 수능 당일 도시락까지 만나봅니다. 네, 날씨가 부쩍 더 추워졌습니다. 네.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럴 때 식단에도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요.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쯤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해양수산부가 고등어와 우럭으로 이달의 식품으로 골랐는데요. 고등어는 월동전에 지방을 축적하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풍부해서 아주 고소한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고등어는 뇌 활성화 성분이 있어서 네. 치매 예방에 좋고요.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우럭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 회복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는 15일까지 코리아 수산 페스타를 진행하는데요. 대형 마트나 온라인을 통해서 우럭과 고등어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장 보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죠. 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또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